네, 안녕하십니까. 홍주식입니다. 자, 오늘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10월달 일정이 자 이렇게 첫째 주, 둘째 주, 셋째 주, 넷째 주 쭉 있습니다. 자,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을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중요한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. 자, 바로 10월 첫째 주 주도 테마 및 급등 예정 종목을 제가 이렇게 쭉 다 차트를 넣어서 종목의 반등 타임, 지지 라인, 그 다음에 대응할 수 있는 라인까지 전부 다 이렇게 차트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. 급등 예정 종목을 테마별로 정리를 딱 해서 그 정리된 종목을 예, 설명을 쭉 적습니다. 그리고 그 설명에 따른 예, 반등 포인트, 저항 라인, 그 다음에 대응할 자리까지 다 이렇게 차트에 표시를 딱딱 해서 화살표로 표시를 해서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제가 전부 다 이렇게 쫙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게 바로 요 주도 테마 및 급등 예정 종목 리포트입니다.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. 요거는 오로지 홍주식에서만 딱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요 아래 연락처 있죠? 요 연락처에다가 주도주라고 문자로 딱 써서 보내주시면 물론 무료입니다. 정성스럽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세상에 어디에도 이런 리포트는 없다. 자, 제가 직접 만들어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받아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10월 첫째 주 일정은요. 대왕고래 프로젝트 10월 첫째 주는 제2차관 동해가스 정책 토론회가 내일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10월 둘째 주에는요. 대왕고래 관련 전문가 토론회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셋째 주에 이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. 대왕고래 주관사를 선정합니다. 여기서 글로벌 투자회사, 그러니까 즉 글로벌 투자은행이에요. 은행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지금 일정이 딱 나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, 또 한번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들이 자 이렇게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또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. 그래서 올라갈 때 관심이 있으면은 얘기를 하면 항상 이렇게 떨어져요. 물려요. 홍주식에서는 어디서 사냐면 이런 데서 사요. 여기. 딱 최저점 기다렸다가.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? 사자마자 3일 만에, 4일 만에 초급등이 나와서 여기서 팔아요 또. 여기서부터 팔았다니까요. 팔고 기다렸더니 또 떨어져요. 어때요? 이제 슬슬 살 때가 된 것 같죠? 그죠? 근데 또 이렇게 떨어지니까 더 떨어질 것 같잖아요. 그래서 무서워서 못 사요. 이렇게 떨어질 때 이 무서워하는 자리 있잖아요. 여러분들이 아 이거 무서워서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자리가 반등의 포인트예요. 항상 지나고 봐요. 아, 저때 살 걸 내가 꼭 살라 그랬었는데. 아, 근데 손가락이 안 나가잖아요. 예. 꼭 그런 자리가 보면은 항상 최저점이었다. 자, 거기서부터 떨어져도 얼마 떨어지지 않고 또 반등이 나오더라.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요 종목은 뭐예요? 한국가스공사입니다.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도 자, 이렇게 차트를 길게 보시면 자, 보세요. 요렇게 반등이 이제 쫙 나왔다가 더 갈 것 같은데 딱 꺾이죠. 그러다가 중심선 있는 데서 반등이 나왔어요. 근데 이렇게 떨어졌는데 왜 여기서 안 샀느냐? 잘 봐요. 이 고점을 1번 고점인데 여기가 2번 고점이에요. 1번 고점을 2번 고점이 넘었어요? 못 넘었어요? 어디 게 더 커요? 부동호가? 얘가 1번이 더 크죠? 그러면 1번 여기서 이만큼까지 떨어졌잖아요. 그리고 반등이 나왔죠. 그럼 2번은 여기서 이거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이 떨어져야 반등이 나오겠죠. 예. 그래서 지금 더 떨어지는 거예요. 더 떨어졌기 때문에 아 이제 반등을 한번 또 기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여기서 이제 하락폭이 줄어드는 이런 단봉의 양봉 등이 나오면 이때부터가 또 반등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입니다. 포스코 인터도 지금 보시면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한참 하락했다가 올라왔다가 예 그때 이제 한번 9월 초에 악재가 나와서 이제 내렸지만은 바로 반등이 나와서 전고점 돌파하기 위해서 있는데 자, 이 부분이 또 한번 지지 라인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 일정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GS글로벌이요. 자, GS글로벌도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급등이 나와요. 그 다음에 중심선 부분까지 내려요. 또 올라요.
여기까지 오면은 반등 나와. 또 여기까지 근처까지 오면 반등 나와. 근데 아까 한국가스공사랑 조금 다른 게 뭐예요? 자 봐요. 얘는 여기가 1번 고점이에요. 여기가 그 다음에 2번 고점이에요. 그 다음에 여기가 3번 고점이에요. 그 다음에 여기가 1번 저점이에요. 2번 저점이에요. 자 그러면 여러분 고점이 어때요? 점점 높아지고 있죠. 그잖아요. 저점도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높아지고 있어요. 그죠? 그러면 이번에 내려오게 되면은 이 2번 저점보다도 낮을까요? 높을까요? 당연히 높지. 예, 3번 저점이 2번 저점보다는 높겠죠. 그러면은 아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때 2번 저점보다 높은 위치에서의 반등 포인트를 잡아야겠구나. 이렇게 딱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맞죠? 자 그렇게 해서 GS 글로벌도 포인트를 이제 잡아야 될 타이밍을 나오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. 한선 엔지니어링. 지난번에 이제 한번 급등한 이후에 처음에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나왔다고 했을 때 주가가 이제 조정을 나오는데 얘도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요. 중심선 기준으로 해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반복을 계속 합니다. 그죠? 자, 그러다가 지금 이제 내려왔어요. 대부분 지금 이제 저점을 다지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이 한선 엔지니어링의 특징은 뭐냐? 내려왔다가 V자로 반등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죠? 횡보를 합니다. 이렇게. 떨어졌다가 횡보하다가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횡보하다가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이때는 이제 그 8월 5일 날 지수가 폭락하는 날이니까 요 캔들은 뺍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는데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겠어요? 중심선 밑에서. 얘 특징은 중심선 바로 밑에 딱 깔고선 들어가는 거야. 깔고 지지를 하면은 또 올라간다는 신호가 나오겠죠. 자, 요렇게 한선 엔지니어링은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화성 밸브요. 사실 화성 밸브가 급등력으로 치면은 최고의 또 이제 상승 급등을 보였었는데 한번 악재가 나왔어요. 악재가 나와서 촉 떨어졌지만 그래도 예, 전고점 근처까지는 올랐어요. 물론 전고점 15,000원대를 돌파를 했다가 떨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전고점 15,000원대까지 못 가고 14,000원대까지만 간 다음에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 전저점도 여기 봐요. 1번, 2번, 3번 그죠? 점점 저점이 올라가고 있죠. 자 고점도 점점 올라갔는데 요번에 못 올라갔어요. 그러면 이번 판에는 3번 저점보다도 아래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. 요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아셨죠? 자 그래서 화성밸브는 전저점 또는 중심선 또는 중심선 이하 이런 포인트가 여유있게 조금 더 밑에서 잡아야 될 포인트로 볼 수 있겠다. 물론 화성밸브가 원래 또 급등력이 좋기 때문에 전저점까지 내려오지 않고 중간에서 이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올라가는 걸 보면서 다시 생각을 해볼 문제고 지금 현재 차트 분석상으로는 전저점 최소한 이하짜리가 예, 나아 보인다,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렇게 해서 대왕고래 관련주들 예, 살펴봤고요. 자 다음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자 뭐냐면은 바로 자 10월 첫째 주 주도 테마 및 급등 예정 종목 예,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거예요. 자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. 홍주식에만 있는 제가 직접 이렇게 각 주도주예요. 이게 그냥 뭐 아무 쓸데없는 종목이 아니고 예,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그 주도주의 예, 딱 포인트를 찍어서 설명과 더불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. 자, 요 아래 연락처 있죠? 요 연락처에다가 주도주라고만 문자에 딱 써서 보내주시면 예, 물론 무료입니다.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